수협에서 직접 수매하고 가공한 국산 오징어에 볶음 소스를 별도로 포장하여 만든 간편식 밀키트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화끈한 매운맛과 달콤한 감칠맛의 간장맛 두 가지로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콕하면 뚝딱 한 끼 오징어는 햇섭 인증을 받은 위생시설에서 청결하게 만든 제품으로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한 봉지에 들어있는 오징어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야채 가득에 오징어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반 냉동식품과는 비교를 거부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 끼 오징어를 조리해 볼게요. 달군 팬에 오일과 야채를 넣고 중불에 볶아주세요. 야채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지만 냉장고에 있다면 물러서 버리기 전에 사용해 주세요. 해동한 오징어와 간장 양념 소스를 넣고 볶아주세요. 소스가 넉넉히 들어있어서 야채를 넣어도 싱거워지지 않아요. 파도 살짝 넣을게요. 간장 오징어 볶음 완성! 매운 오징어 볶음도 조리해 볼게요. 달군 팬에 오일과 야채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해동 후 깨끗하게 헹군 오징어와 매운 양념 소스를 넣고 자작하게 볶아주세요. 오징어 양이 많아서 간장 볶음은 2인분, 매운 볶음은 1인분만 조리했어요. 파도 조금 넣어주세요. 조리 중에 가스가 떨어져서 교체하고 다시 조리했어요. 촬영하다 보면 변수가 참 많아요. 볶음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소면도 삶아줄게요. 물이 파르르 끓어오르면 찬물을 반컵 부어주세요. 소면을 삶을 때 한눈 팔면 이렇게 돼버려요. 수습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불지 않고 잘 삶아졌어요. 오징어 듬뿍, 콕하면 뚝딱, 한 끼 오징어가 완성됐어요. 활용점정 깨도 솔솔 뿌려주세요. 만드는 동안 배가 고팠어서 욕심내서 먹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푸우가 기다리고 있지만 촬영을 핑계삼아 계속 먹었어요. 소면은 삶은 후 찬물에 씻고 참기름을 발라놓으면 불어서 떡같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소면이랑 먹는 거 찐으로 강추해요. 소면 먹고 흥분해서 초점도 안 맞추고 먹으려다가 겨우 정신줄 잡았어요. 단백질과 타우린, 칼슘이 풍부한 영양식품인 오징어를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 만점 오징어 볶음으로 오늘 저녁 한 끼 어떠신가요?